안드레아가 발라라를 안내해 주었는데요. 1972년 파르마 인근에 설립된 이 회사는 세계에서 열리는 다양한 레이스용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곳이라네요. 첨단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인 레이싱카를 제작하는 곳인 만큼 처음 보는 복잡하고 정교한 설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미냐 로마냐에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커다란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발라라 같은 작지만 강한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있답니다. 이런 힘들이 모여 이태리 자동차 산업의 저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